그렇지. 나 이거 아, 이거 예전부터 문제 됐었거든요. 만화 카페. 예. 만화 카페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그래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어른들도 이제 그 보고 가서 흉내내네. 아이고. 이건 어른이라고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걸. 참. 아 보니까 이거 뭐 올라온 글인데 최근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만화 카페를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네네네. 있는데 만화 카페에서 중장년층이 성행위를 하더라는 거야. 아, 왜 그거를 그럴까? 목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손님들이 성행위를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게 고민이라는 그런 업주의 어떤 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거 나름 유명한 좀 사이트여서 이런 사장님들 고충. 거기 참 그 내용에 그게 나온 건데 뭐 얘기가 이래요. 장마로 비도 오고 습해서 짜증이 나는데 네. 굴방 내 그 성행위 때문에 미치겠다. 발견하면 심장이 뛰고 손발도 떨린다고 운을 떼어버려. 그래 얼마나 놀라셨겠어. 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그렇죠. 뭐 나름대로는 뭐 가림막 커튼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두 없애고 그런 모양이 이제 아예 그 노출되면 안에서 지랄 못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은 호기심에 뽀뽀 키스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해한대. 그런데 왜 공공장소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성행위를 하느냐. 중장년들이. 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게 얘기해서 혼낸대요. 네. 그리고 부모님 불러서 이제 상황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건 안 되잖아. 나이가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 훈계하기도 더럽고 저 다 보이는 곳에서 옷 벗고 물고 빨고 있으니까 눈이 돌더라. 아우 정말.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네. 이제 돈 내고 나가려는데 딱 잡은 거예요. 네, 잠깐 네. 쓰세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완전 이거 퇴폐행위지. 이거 저 공연음란죄 딱 떨어집니다 이거. 그죠 공공장소니까. 네 공연음란죄 똑 떨어져 이거. 네. 공개된 장소니까 거기가. 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여자는 냅다 도망갔어. 40대 후반이래 여자는. 네. 그리고 남자는 50대 초반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남자만 잡아가지고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찰을 신고해가지고 네. 넘긴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이 남자가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대. 아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본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건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뭐 그럼요. 모르나. 아유, 이제 그런 그치.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벅벅 우기는데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와서 제 증인 서준 거야. 응? 네. 그런데 민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영업방해. 너무.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고. 사각지대도 없대 여기. 거의 CCTV 곳곳에 다 설치돼 있고 가림막도 없고 커튼도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경고문도 많이 써붙였다는데. 하지 말라고. 나는 뭐 참 이거. 아이고 추잡스럽네. 창피 창피. 아니 좀 아니 차라리 그냥 가서 차라리 모텔 우리나라 깔리는 게 모텔인데 가서 깔끔하게 쉬고 좀 하지. 그러게 말해요. 이게 뭐 하는지 거지 새끼도 아니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니까 자기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요. 꼬치꼬치 안 돼 가서 그런 짓 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내가. 그러니까요. 씻지도 않고. 아이고 그러.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교수님 무슨 동물도 아니고 남의 그러니까. 업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공공장소에선 제발 에티켓 좀 지키자. 이런 맞아요. 댓글들 남길만 하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있죠. 예, 이게 지금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거 내가 아는 저 사장 중에 한 사람도 PC방 아는 사장도 있는데 네. 걔는 근데 본인이 내가 너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왜요? 그 PC방은 네. 네모 반짝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화장실하고 이게 건물 구조상 이렇게 벽이 막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히고 그러니까 두 칸처럼 보이게 여기 돼 있대. 네네네. 근데 거긴 두 개인가 네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단독 공간 비슷하게 돼가 거긴 줄을 쓴대 거기 가려고. 아주 뭐 공교롭게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자기네 업장이 네, 그렇대요. 네. 줄을 선대. 희한하네. 그 줄을 섰는데 자기가 네. 거기 그 출입 요건을 네. 단성으로 정했대. 여성만 오면 여성만 가고. 동성끼리만. 동성끼리만으로 정했다는 거야.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둘이 짝지어서 들어갔더니 거기서 진짜 못 볼 정도. 자기가 가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성적 능력이 왕성해진 나라가 됐나? 그 옛날에 뭐 일본 뭐 섹스 애니멀이니 뭐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 뭐 때도 시도 없이 아무 장소도 관심 없이 막 나부잡이로 이런 짓을 하니. 그즘 저 그거 생각나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벌써 막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벌써 그 커피숍에요. 이렇게 그런 커피숍이 있었어요. 구석진데. 칸막이 돼 있고 또 거기는 하필 또 커튼도 쳐줬단 말이에요. 대학교 앞에. 그러면 이제 뭐 공강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그러면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 저기 이제 구석 같은데, 막 이런데. 아휴. 그러면 이제 막 큰 소리로 말해요. 이러면 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알겠어?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씻고 하자, 얘들아, 씻고 하자, 그래. 깨끗이 씻고 하자, 그래야지 저 병에 안 걸린다, 위생 좀 지키자,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건 좋은 얘기잖아. 맞아요, 좋은 얘기죠. 지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에휴, 창피해, 정말. 이런 거,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공연음란죄 고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응? 이거는 좀. 아이고, 근데 요즘에 전철 타가지고 뭐, 좀 민망한 거 꽤 있더라고요. 전철 내에서도. 전철 내에서도 뭐, 적당한 정도의 스킨십은 이해합니다. 이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끌어 안아주고 뭐, 볼에다 뽀뽀 정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남이 보기나 보거나 말거나 그냥 딱 붙어가지고 와 오랫동안 하대 키스도. 아 맞아. 난 전철에서 그거 보고 대한민국이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 있나? 그 앞에 장면만 뭐 미국 와 있는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미국도 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딥 키스는 안 해요. 아유. 아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감해. 근데 또 판가로 주면 또 제대로 못해. 네. 희한하지. 하여튼 이런 짓들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만화 카페라든지 뭐 PC방 이거 하시는 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그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씻고 합시다. 씻고.